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에 76년 동안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만 빼고는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1년은 4.19 이후에 등장한 민주당의 장면 정부입니다. 그때는 개헌을 했습니다.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각 책임제 하에서 장면 정부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은 5.16 군사혁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리에는 내각제 이꼴 혼란이다, 이런 인상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을 보면서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불안하다, 내각 책임제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유연하다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있습니다. 5년 단임을 보장을 하고 이 기간에는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몇 사람의 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이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게 대통령 중심제의, 이거는 거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것은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수상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당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려 하는 이런 명령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통합니다. 의료 개혁이 의료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건 상당 부분 대통령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 안하무인, 단순 무식 뭐 이런 말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격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삼관왕입니다.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고 있고 국군 총수권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어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이 화까지 내면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고 막 욕설까지 한다면은 그 대통령에게 누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격노하는 대통령만큼 무섭고 위험천만한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한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이 실수를 보면은, 아,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내각제였으면 저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대통령실 무리한 이전, 그것도 내각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의료대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이것도 내가 책임자였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만든 9.19 군사합의 같은 것도 내각 책임제였다면은 그 여당 또는 정권 내부의 견제가 먹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몽땅 해경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경 해체를 선언한 것도 대통령 중심제였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때 해경은 빨리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170명 넘는 사람을 구조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엉터리 정보를 받고 언론의 순동보도에 넘어가가지고 해경 해체를 선언을 했는데 해경은 제2의 해군입니다. 영해를 지키는 해경을 해체할 정도면은 그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2015년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각 책임제였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크나큰 험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2000년 6월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통해서 간첩 괴수인 김정일에게 준 거. 이런 것도 내각 책임제였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옛 중앙청 건물, 옛 국립박물관 건물을 조선총독부였다 해가지고 때려 부수기로 결정한 거.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없애버리는 이런 결정도 내각 책임제였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내각 책임제는 오히려 유연하다. 그때그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여론이 악화되면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선거를 하면 된다.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유연성이 돋보이고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대통령이 고집을 피울 때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헌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60년 내각 책임제를 하다가 실패한 것은 그때의 우리나라의 사회 그리고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내각 책임제는 맞지 않았다. 그때는 국력을 모아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될 때인데 내각제는 국력을 모으는 데는 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자 지금은 나라가 그때와 완전히 달라진 나라입니다. 의젓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내각 책임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굉장한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옷, 1948년에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있으니까 몸은 컸는데 옷이 작아가지고 이 단추를 채울 수 없고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사람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옷을 바꿔 입을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대통령 중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그리고 프랑스, 한국,
요 정도가 대통령 중심제고 대부분의 나라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남미는 거의다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런데 남미에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치가 안정됩니까? 쿠데타가 난발하고 민중 봉기도 일어나고 결코 대통령 중심제가 안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그런 식으로 무너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걸 보면은 내각 책임제보다 대통령 중심제가 정치를 안정시킨다는 것도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안하무인, 고집불통, 단순 무시, 그리고 한번 잘못한 것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큰 사고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력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것 아니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 내각제로의 개헌 또는 이원 집정부제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